비브랜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진출이라 고득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후에 이제 전력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네. 후속에서 백업해주는 인원들이 이 집단지로 오기보다는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좀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투탑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네. 이건 자 지금 기블리 들어가는데 표정 좀 이게 벨트 선수가 네. 예, 쌀바 선수와 더불어서 순간적으로 이 네, 대치 상황에서의 킬링력이 뛰어나거든요. 와! 순식간에 정리됐어요. 헐크! 자, 헐크 게이밍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점수 올린다. EMTech Storm-X 지금 경기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다몽기아의 그 가능성. 예, 여기에 한번 돌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몽기아가 계속해서 위클리 파이널 누적 포인트가 상승세거든요. 돌을 왜 던져요? 돌을 왜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그쪽에 이제 네. 그 동전을 네. 던져보겠습니다. 네. 동전을 던져보겠습니다. 돌을 던진다길래 정말 바둑에서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착수를 한다는 얘기. 아니, 착수를 한다는 거죠. 아, 예. 돌을 놓는다라고 하죠. 놓는다고. 여기서 장난으로 드식. 와. 잘 들어갑니다 오늘. 네. 출발 좋아요. 2점만 얻어도 EMTech Storm-X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마음은 편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주춘. 이것도 좀 위험하죠? 살루트. 와 이거 날카롭게 들어가는데요? 네. 살루트 선수가 사실 위클리 서바이벌 이번 주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뺏겼어요. 네, 어쨌든 뺏기긴 했지만 감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 위치들 좀 더 편하게 지금 챙겨가고 있고요. 네. 이거 첫 기절이 그렇죠. 자 이렇게 기절 시켜놓고 다른 팀원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를 계속해서 감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PO 선수만 카드가 열렸거든요. 야 네. 케인 선수를 쐈기 때문에 네. 나 때리는 사람 잡으러 가자 성장. 근데 이거 위쪽에서도 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트레이드 되면 105파의 이득 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걸렸어요. 네. 자 그래도 백업을 트레이드? 성장 선수가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담벼락이 있는 저 사이클롭스 팀의 위치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되고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의 그 운영 자체가 외곽 쪽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오더로 계속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나와, 백오파, 다몽기아 네. 이 세 팀이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동도 외곽을 타면서 들어온 팀이지만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외곽 쪽에서 지금 싸움을 통해서 뚫어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 라스칼 힘들어 보이죠? 첫 진출인데 네 보자마자 여기서 오우 방금 예 에임 약간 예 약간 좀 상탄 조절에 실패한 네. 게 보입니다. 이 팀도 경력이 많은 선수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 무게감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김고니 선수 한번 보여주나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라스칼 제스터 예. 사실 라스칼 제스터도 일본 지역의 펍지 e스포츠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명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죠? 하나 더 하나 아! 무너져 버렸어요. 네. 결국에는 여기까지 스쿼드에 손해 없이 들어오는데요? 아쉬운 연막탄. 자, 다몽기아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냥 싸움 여는데요? 네. 자신감 보세요, 다몽기아. 네. 이게 들어가서 밀어버리겠다. 초반 단계 이름표를 뛰어났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거칠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좀 보고 낸 이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무조건 우리가 싸움이 이긴다는 거 확신이 있어요. 네, 킬로그 체크 되자마자 그냥 네. 뭐 쓸어버리는 거 보세요. 그렇죠. 폭시가 좀 쓰러지긴 했습니다만 세 명 남아있고요. 이것도 수류탄 던지면서 플레이해도 되고. 네. 아 그런데 백업 되는 거 보세요. 네. 다몽기아 단단합니다. 인원 보존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자 차고집 먹고 그 살비아 선수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200m 지점에 엎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금 다나와가 가져가지 못한다면 네. 헐크 게이밍의 어떤 강력한 공격력에 약간 변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GNL 무너졌습니다. 집중 공략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뚫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위치에 가서 한 번 더 시간을 벌겠다는 네, 건데 헐크 쪽으로 가네요. 대장이 중요해요. 대장이 중요해요. 네, 자, 이엔드! 자, 여기서! 네, 수류탄 거리예요, 이거. 수류탄 거리. 네, 네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네. 먼저 들어왔거든요. 주는 상황인데요. 아! 교환을 네. 해줬지만 더블 케어인데. 자, 헐크 게이밍의 다른 인원들이 이제 자리 잡을 때 라이딩 샷을 쓴다. 그러면 다나와 e스포츠가 마지막에 네.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주인공이 될 거란 말이죠. 이현두 선수의 데미지 들어가면서요. 영리하게 싸우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여요. 다나와는 안쪽에 대한 킬로그가 다 수집이 됐어요. 급할 게 없거든요. 오. 야, 이것도 이거 16초로 못 예. 센서 플레이까지! 야, 뒤지고파! 아니,
배고파지 요리사인데요? 맛있는 건 만들어 먹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에 짜놓고 그러면 또 잘라내고 다나와이 스포츠는 방송 프리스 쪽을 정리하면서 여긴 정리. 스피어 선수와 램바 선수가 지금 만드는 것 같거든요. 에더 선수 세 명도 갑니다. 여기 폭격 나와요 이제. 네, 저 헐크 형님 노리고 있는 폭격 나옵니다. 이제 술탄이 진짜 젠지의 최근에 진짜 화려한 그 폭격이 있거든요. 들어서 지금 이게 세민이 예술이에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위쪽에서 봐주고 이노릭스가 백업해주면서 지금 헐크 게이밍 내려오는 것 같은지 뭐 저지하면 젠지판으로 깔리거든요. 그렇죠. 내 뒤에 이노릭스 그냥 막 자유롭게 때리는 거죠. 네, 지금 연막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리치. 네, 신바 게이밍 들어가지 못해서 약간 사고 난 것 같거든요. 네. 킬 주지 않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끝난 것 같고요. 차량 타고 좀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담원기아. 그래서 담원기아가 향하는 곳이 팔각정이라면 데들리 스트라이크가 덜덜 벌벌 떨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일직선상으로 한번 가서 수류탄을 뿌리면서 잡아보나요? 로키의 포탑! 포탑이 예술이었고 수류탄 작업해야죠. 네, 데들리 스트라이크 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은 1층 쪽에 화염병 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폭신은 좀 확실히 낮고 네, 화염병 일층 3명입니다, 3명.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요새 언더 선수의 기량이 미쳤거든요. 네, 그리고 1층까지 기절시키니까 뒤이어서 로키 선수 좀 더 진입을 해서 지금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동. 로키 선수 차량 바퀴가 두 개가 다 터졌지만 어떻게든 갑니다. 와, 근데 이거 구도가 젠지 쪽에서도 하킬 하나 지켰고 담원기아가 팔각정에서 시간이 오래 끌리면요 배고파가 계속 웃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매치의 치킨 가능성은 배고파 쪽으로 기우는데요. 4대 3대 3대 2예요. 네. 결국엔 담원기아가 여기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야, 이동합니다. 이거 근데 배고파의 판단이! 지금 전체 쪽으로 가죠? 네, 이거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포탑 세워두고! 저기 끌어내. 차량 쪽으로! 자, 이거 백스텝이 되나요? 자, 차량 치워버리고요. 자, 이걸 잡아야 되는데요? 못 잡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 상황에 담원기아도 빨리 데드리 스트라이크 정리해야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자, 배고파가 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네. 상황에서 스피어 살았고요. 지금 팔각정에 묶인 상황이라서 배고파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이노닉스가 감히 어디라면서! 복수가요. 네.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세 명 잡았다고 그때 우리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그리고 담원기아 쪽에서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최근에 담원기아가 또 자주 보여주는 게 힘이 약한 곳에 차량 라이딩 샷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요. 네. 자, 이노닉스가 크게 돌아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노닉스! 체력 1위였는데! 네, 무너지진 않고 있어요. 이거 뒤집은 팔 합류할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스피어 무너진 상황. 이노닉스 녹았어요! 녹았어요! 자, 여기에서 회복하고 박스 많기 때문에 연막탄을 어떻게든 수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들어와야 되는 담원기아예요. 이번에 투아트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량 이동했을 타이밍에 그때만 노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로켓 위치가 자, 잡아내나요? 이거 샷 오고 나무에 나무에 가렸는데요. 어? 자, 그래서 몰라요. 야, 이거 싸워! 근데 기절 안 났는데 차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뒤에서 빠져요. 자, 특공대가 좀 들어온 상황인데 여기서 긁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수류탄! 자, 던져주고 있어요. 저 위에서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배고파 좀 세게 박는 그림인데요. 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도 지금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고 자, 이렇다면 담원기아에 힘으로 뚫어야 되는데 안 되죠? 네, 투아트가 이쪽에서 측면 쪽에서 뻥뻥 두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갈 수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이제 치킨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 못 나가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점수 안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 되는데 자, 그리고 와, 점수를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가져갈 거예요. 자, 화키를 낼 수 있나요? 묻었어요. 화키 나기 전 배고파! 전설의 기한 4명의 선수가 위클바이러 첫 번째 매치 치킨을 가져갑니다. 14킬 치킨. 그리고 시작 전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이 로테이션. 투아트를 이용해서 위클리 파이널에서 외곽에 해외 팀들이 약하다는 그 약점 이런 걸 하나씩 하나 차근차근 지금 다 잡아먹으면서 진짜 완벽한 치킨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4명 선수의 그 성향을 잘 이용해서 큰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렇습니다.